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섯돌이 유재성입니다. 지금 집에 에어컨이랑 선풍기가 없어서 창밖을 열어놨더니 지금 소음이 약간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크 필터를 좀 켜야 할것 같은데 이게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최대한 말을 좀 크게 하면 바람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소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테스트했을 때는 좀 너무 작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필터를 안 키면 또 컴퓨터 자체에도 기본 노이즈가 있어서 일단 목소리는 좀 크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양해 바라며 일단 최대한 조금 빠르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가 되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메가셀 이벤트, 8월 28일 그때 진행하는 828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규모는 이제 광군제처럼 제일 큰 행사다 보니까 카드사가 좀 다양하게 할인 행사를 참여하고 있고 월요일이 메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한국인 전용 프로모션 코드가 나오니까 그때 월요일 오후 4시 이후에 카드사 할인이랑 프로모션 코드를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 이벤트는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할인 가격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카드 아니 그 업체마다 진행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참여하셔서 뭐 쿠폰을 받거나 사은품을 받거나 이제 이런 형태인데 지금 사전 이벤트 지금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는 약간 좀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서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월요일에 카드사 할인하고 프로모션 코드를 최대한 빠르게 사용하시는 것도 조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알리의 할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전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이제 적용 가능한 상품들을 좀 최대한 많이 찾으셔서 할인을 최대한 많이 적용하시면 아마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상품은 오히려 평소보다 약간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카드 할인, 프로모션 코드, 그다음에 타임 세일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시 이벤트랑 지금처럼 진행되는 이벤트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감안하시기 바라며 프로모션 코드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전 10시 이후에 월요일에 공개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리 공개가 되긴 하는데 지금 국내 코드들도 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코드는 거의 또안 찾아보고 있고 지역도 한국처럼 이제 일부 지역 전용 행사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크게 메리트는 없어서 거의 찾아보진 않는데 글로벌 코드는 며칠 전부터 계속 공개가 되곤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링 하셔서 찾으셔도 되는데 크게 메리트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 위주로 나오고 글로벌 코드가 좋은 거는 10%보다는 약간 더 높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랑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코드를 찾는 게 약간 쉽진 않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카드사 할인은 이번에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신한 카드가 좀 빠졌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쓰는 카드인데 일단 신한은 빠지고 이 J12가 최근에 이제 할인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 보면 200달러 이상의 할인이 좀 나왔습니다. 할인율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이제 이 정도 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버페이만 50에 8로 조금 할인율이 적고 거의 20% 예전에는 40%였고 지금 20% 정도 선이 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이 150달러대인데 150에 30, 200에 45. 카카오페이도 150에 30이나 31이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나머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자체 수수료가 있어서 카드사 수수료랑 페이 수수료랑 어떤 게더 저렴한지 비교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네이버나 카카오페이가 보통은 더
수수료가 조금 더 높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기 바라고. 200달러나 150달러가 약간 좋은 점이 레이저 각인기나 3D 프린터 같은 경우가 주로 150에서 300 사이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 구매할 때는 좀 할인율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150하고 200달러 선에 대한 할인이 나왔기 때문에 프로모션 코드도 150이나 200선, 한 예전에 광군제 때는 3, 400도 나왔으니까 200선, 아니면 뭐 250, 300, 400, 500,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 정도 감안하셔서 뭐 맥스를 잡으시면 200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 10% 잡으면 20달러, 그리고 45 하면 65달러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220달러 제품 구매하시면 JCB로 결제할 때 최대 65달러까지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65달러 할인 받으면 아쉽게도 200에서 45가 빠지니까 얘는 관부가세가 조금 붙긴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잘 찾아보셔야 할것 같고, 요 정도 150에 32 정도 할인되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부가세가 안 붙기 때문에 대략 15달러 정도 넣으면 165달러, 165달러까지는 관부가세 없이 이제 결제가 가능하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JCB 카드는 아이디당 두 번씩 결제가 가능하니까 JCB 카드 참고하시고요. 다른 카드는 아이디당 이 카드 조건당 한 번씩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 나오는 것처럼 결제 취소 아니면 이 결제 진행 도중에 완료 못하고 그 페이지를 벗어나면 카드 혜택이 적용됐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링크는 참고하셨다가 뭐 즐겨찾기를 하시든 아니면 결제하실 때 잠깐 참고하시면 솔드아웃 되거나 행사 중에 종료된 카드들은 여기에 마크가 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실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텀은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료 표시는 나와도 카드 취소가 반영되는 카드사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 막 적용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니까 만약 내가 카카오페이뿐이 없다. 근데 행사가 종료됐으면 수시로 이렇게 결제 한번 가서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운이 좋을 땐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카드사 할인이나 프로모션 코드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들은 미리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셔서 그 최적의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설명드렸던 요 부분이 적용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예상 가격이 전부 다 할인이 되고 배송비를 제외한 최종 가격 기준으로 이 카드사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가장 마지막에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150에 32달러인데 타이트하게 딱 150에 끊지는 마시고요. 이게 행사가 시작하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카테고리 할인이 추가되거나 해서 이 카드사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여유롭게 이150 조건을 딱 맞춰놨는데 할인이 안될때 장바구니에서 추가로 더 결제할 상품들을 한몇개 정도 더 담아 놓으셔서 조금 더 맞춰 놓으시는 게 나중에 급하게 결제할 때 좋으실 것 같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작과 동시에 거의 마감되진 않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막 프로모션 코드 안 쓰고 결제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좀 발생하다 보니까 한번 취소하면 혜택은 취소가 되니까 약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카드사 할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제 수단에서 카드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어느 정도 할인이 된다라는 배너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원래 보이면 혜택이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해당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번호 입력하고 났을 때그 오른쪽 화면에 이 즉시 할인이 있습니다. 이 표시가 나와야지 카드사 할인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카드 선택할 때, 뭐, JCB 카드는 150달러 이상에 32달러 뭐 할인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건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있으면, 아직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구나라고만 판단만 하시고,
카드 번호 입력하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 적용된 금액, 여기가 원하는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벤트 중에 꽁돈 대첩은 이제 상시 이벤트고,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체 할인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메가 세일 때 진행하는 프로모션 코드랑 얘랑 가치는 사용 못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할인 코드, 할인 쿠폰 전부 다 영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머니 호흡은 가끔씩 설명을 드리는데, 예전에 그 에너지 박스라고 그러나, 그 에너지 박스 비슷하게 나왔던, 에너지 랩이네요. 거기에서 특정 점수 채워서 상품하고 쿠폰으로 바꾸던 행사가 있는데, 그거 다음 버전으로 나왔던 게 머니 호흡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박스 하나 점프 뛸 때마다 1홉씩 증가하고, 내가 모은 홉 단위로 할인 쿠폰이나 이제 특정 제품하고 교환이 가능했었는데, 요게 한 번은 원래 주말에까지 모았다가 바꾸는 기반에서 6월 행사 때에서는 매일매일 그냥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한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벤트 시작 전부터 포인트를 모으는 게 가능을 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을 때 먼저 참여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한 2, 3천 포인트 먼저 앞서서 조금 더 혜택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참여가 안 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는 이번 행사도 비슷한 행사가 따로 준비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으니까, 오후 4시가 되면 그 머니업 게임도 한번 확인해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앱 실행하셔서 상단에 코인 탭 선택하시고 나면 화면 한 중간 좌측쯤에 머니홉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셔서 들어가거나, 이벤트 시작하면 아마 별도 플로팅 아이콘도 아마 따로 나올 거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메가세일 사전 이벤트는 이제 URL 페이지가 여기고, 가시면 이번 주부터, 오늘 4시부터 월요일 4시 전까지가 사전 이벤트 기간이고, 사전 이벤트 때는 이벤트 가격, 어떤 행사가 있는지, 막 쿠폰 이런 거 확인하는 기간이고,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 4시 전까지가 실제로 이제 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게 사전 이벤트가 시작되면 아마 메인 페이지에 등급에 맞는 쿠폰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시로 한번 방문하시고, 예전에는 꽤 비싼 쿠폰도 주긴 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는데, 알리에 메이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 브랜드라고 해서 그탑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반값 세일 쿠폰이 이런 행사가 좀 가끔씩 했습니다. 지금처럼 규모가 큰 행사 때 참여를 하는데 최대 50%고, 뭐 10달러에 5달러, 6달러에 3달러도 있고, 200 달러에 100, 뭐 400에 200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벤더사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름 있는 이제 3D 프린터나 공구나 꽤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행사도 보시면 오후 4시에 시작을 합니다. 4시에 시작해서 위에 라운드 타임이 있으니까 타임이 꽤 길게 돼 있네요. 오후 4시 새벽 1시네요.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눈에는 3개가 보이는데, 이게 좀 버그인지 몰라서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놨고요. 작년인가부터 예전에는 여기에 스크롤 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다음 상품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볼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앱에서는 2개, PC에서는 3개만 이렇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시작하면 이 상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안 보이는 다른 상점들, 예를 들어 이번 라운드에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2개 업체는 어딘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랜덤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캐시에 따라서 이 화면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만약 쿠폰을 받았다, 그러면 화면 갱신을 하면 그 받은 쿠폰이 아닌 다른 업체 걸로 또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빨리빨리 받아서 숨어있는 다른 쿠폰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만약 쿠폰을 못 받으면 이 페이지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거의 복불복으로 조금 받아야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약간 감안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 이벤트 정보를 소개하는 사람이 많진 않다 보니까 약간 오후 4시처럼 시작하자마자 방문하셔서 받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받을 확률이 높고, 이 상점에 따라서는 쿠폰을 많이 뿌리는 데가 있고 정말 조금만 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복불복인 것 같고, 행사 시작하자마자 와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약간 늦게 와야 받아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버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한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멀티 계정처럼 좀 부정행위 비스무리하게 아이디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에 당첨률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와서 받으면 저는 받아지고, 다른 사람은 와서 받아도 서버가 바쁘다던가 아니면 품절이다 라고 이게 나온 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가 와서 받아도 저는 받아지지만 그 사람은 안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정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블랙 유저 뭐 비스무리하게 해서 특정 이벤트에 좀 제한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즐겨찾기 같은 거 추가하셔서 수시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행사 때 선착순 인기 브랜드 특가도 있습니다. 뭐 최대 20%라고 써 있으니까 언제, 몇 시에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선착순으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특가 상품은 공돈 대첩도 그렇고 할인 코드 아니면 카드사 할인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국내 제품들도 할인 코드나 그런 행사 제외되는 상품이 있듯이 알리도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구매하실 때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행히도 이번에도 구매앤세이브 이벤트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분들은 최대한 구매앤세이브에 있는 제품 위주로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한 다른 상점의 제품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아쉽게도 30달러마다 3달러 할인이 되는데 요번 행사 때도 90에 9달러 최대 맥스로 9달러 할인이 좀 제한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제한이 없어서 여기가 막 상당히 높게 할인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최대 90달러 제한이 걸렸으니까 이 9달러 할인보다 약간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구매 세이브에 올라오는 제품이 일반 상점에 풀리는 제품보다 약간 더 비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함께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상품은 보통 할인은 상점 단위로 먹는데 구매인세이브는 상점하고 상관없이 구매인세이브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들의 총합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할인 쿠폰이랑 상관없이 별도 할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중복 컨셉으로 먹고요. 제품 10달러짜리 각 업체마다 10달러짜리 상품 9개를 한 번에 결제하면 9달러가 할인된다. 6개 구매하면 6달러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레 빠른 배송은 이제 배송이 국내까지 빠르기 때문에 알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일레 빠른 배송 아니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페이지 공돈 대첩이죠. 그 공돈 대첩도 오일레 빠른 배송 상품들 위주로만 판매하니까 두개 이벤트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한달막두 달씩 장기간 기다리는 게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런 상품 위주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 저렴한 제품을 찾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30달러마다 3달러 할인되는 구간 상품 쪽 위주로 최대한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MD 추천 페이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국인 전용 플라자도 있습니다. 한국인만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지인데, 지금은 그냥 깜짝 오일 배송 아니면 카드사 할인 정보 같이 조금 참조해야 되는 정보들, 가끔씩 특가 쿠폰도 좀 나오고 하니까 겸사겸사 수시로 좀 돌아다니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12개월 무료 교환 상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알리는 보통 분쟁 넣어서 그 분쟁 기간 안에는 거의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했는데 아예 AS를 12개월로 잡아놓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이제 늘고 있어서 아마 특정 브랜드 스토어처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페이지에 판매되는 상품들 중에 이제 골라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제품 상세 화면이 나오고 상세 화면에 그 썸네일에 보면 이런 식으로 12 months free replacemen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정상적인 사용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무료로 교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진행 절차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항목 다른 걸 선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알리 고객 서비스도 그렇고, 아무래도 구매자 위주로 좀 알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환불이나 분쟁을 조금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씩 이제 판정이 셀러 쪽으로 조금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무료 서비스도 아마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혜택을 적용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런 걸 지원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제품 구매하고 나면 1년 안에 이렇게 무료 교환 해주는 쇼핑몰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진행한다라고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주의할 점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을 반품하고 이렇게 교환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제품 가격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관세 때문에 150불이 넘어가면 교환을 위해서라도 제품을 보내면 관부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다른 이벤트 배너들 그 메인 페이지에 보이는 애들 중에 일부들을 옮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배너들 보이시면, 그러니까 메가 세일 하고 관련되어 있는 배너들은 수시로 이렇게 조금 방문하다 보면 진행되는 다른 이벤트나 뭐 할인 쿠폰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그 사전 이벤트 때또 가이드 메인 페이지에 가이드 페이지가 있었는데 요즘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몰라서 일부 페이지들을 좀 돌다가 말았는데, 적당히 참고하시고 괜찮은 행사가 있는데 누락이 돼 있으면 알려주시면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또 형태의 배너들이 있는데, 얘는 들어가서 스크롤 조금만 내리면 더 살펴보기가 있습니다. 그쪽 하단에 나오는 카테고리들 선택하셔서 카테고리 상품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 제품은 지금 올리려다가 일일이 찾아봐도 이벤트가 아직 사전 이벤트가 실행이 안된 데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려도 이쪽 카테고리는 거의 보진 않기 때문에 주말에 약간 여유가 되면 일부 제품을 좀 추가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내재 레이저 각인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그 지나간 막 6월 행사 그걸 이벤트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한몇분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 이벤트가 시작하면 한번 링크를 찾아서 최저가가 있으면 대략적인 가격을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하고 스폿 용접기도 최근에 한번 문의가 있었으니까 요 정도 선, 그리고 3D 프린터 쪽은 매번 바뀌는 것 같으니까 아마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돌아다니다가 예상보다 싸거나 뭐 괜찮았다 싶은 애들이 있으면 추천 제품에 올리거나, 아니면 요번 메가 세일 이벤트 전용으로 알리 등에서 뭐 나오는 추천 상품, 아니면 판매량이 많은 상품,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시간이 되면 대략 올리고 할인 코드 적용했을 때 얼마다 정도를 올리려고는 하는데, 문제가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면 가격대가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사전 이벤트 때는 상황을 봐서 추가하던가 별도 글로 따로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메인 행사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블로그나 제가 운영하는 카페 쪽에다가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알리말서 카페에는 가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처럼 큰 행사 정보가 있었을 때, 아니면 질문이 필요할 때만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 네이버 계정 없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는데, 일단 유튜브는 몇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답변 남기고 나면 답변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알람을 제가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글을 올리는 제쪽 원문 링크 쪽에 있는 블로그 쪽 블로그에
질문하려고 하는 글하고 관련된 글 쪽에다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 참고하셔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